무속인도 사람이다. 얼마의 TTV 구독,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 일반들이 돈 크게 들어가지 않고 구입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보고냐, 여태까지 이걸 가지고 있어서 제가 돈도 많이 벌었고요. 굉장히 제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어요.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데 아무도 내가 표현을 안 해주고, 정말 오래된 단골 손님들한테는 제가 이걸 갖다가 하나씩 선물을 해줬어요. 내 재물을 벌어주는 거는 우리가 인간이 인연지어서 부모가 한 쌍이 돼서 잘 살아라고 시집을 보낼 때요. 옛날에는 세숫대와 오강을 주셨잖아요. 오강을 줬는데 그 오강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시집 갈 때는 그냥 받기만 하잖아요. 근데 그게 뜻은 세숫대와는 모든 게 건강해지라고, 깨끗하게 살아라고 세숫대를 줬는데, 오강은 우리가 말 그대로 먹는 거 그대로 잘 배설해야만이 더 건강해지고 부부간에 더 알콩달콩 산다고 해서 오강을 주신 건데, 그 오강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변은 꿈속에서 보면 돈이라고 하잖아요. 그쵸? 근데 이 변을 갖다 담으려면 어디다 있어야 돼요? 옛날에는 오강에 대해 있어요. 오강에 대다 보니까 그 재물이 쌓였는지 뭐였는지 모르지만, 변을 갖다가 하다못해 농사를 지면 거름하라고 거기다 다 뿌렸잖아요. 그래서 그 변을 갖다가 보면서 우리는 그 야채를 먹고 살았잖아요. 그러면서 더 옛날 사람들은 건강했지만, 요즘은 의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걸 갖다 대비해요. 오강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게 해준 거는 이 대추나무입니다. 또 한 가지는요, 누구나 그냥 알기 쉽게 다 가지고 있는 게 두꺼비라고 하죠. 두꺼비는 업을 갖다가 복을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. 두꺼비를 갖다가 이 오강 속에다 두꺼비를 넣고요, 대추나무, 벼락 맞은 대추나무를 갖다가 집어넣으세요. 그리고 돈을 벌어들인 대로다가 여기다가 차곡차곡 모아두면은 그 재물이 나갈 것이 적어지고 돈이 많이 쌓인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문서도 잡을 수가 있고, 자손이 속을 썩였던 것도, 돈 가지고 자손이 자꾸만 손들을 보는 자손도 여기다 넣어놓으면 자손이 돈이나 가져가는 것도 덜 가져간답니다. 그러니 제가 지금 이거 대추나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도장을 찍을 때, 문서를 잡을 때 대추나무를 갖다가 많이 사용을 하죠. 도장을 대추나무를 갖다가 우리가 문서 잡을 때, 우리가 매매가 안 될 때도 대추나무를 갖다가 찍어줘서 신령님한테 빌어서 찍어주면 그 매매도 성사가 잘 되고, 우환도 안 끼는 게 대추나무입니다. 몸에 지니도 대추나무가 좋다고 하죠. 꿈자리가 사나울 때도 대추나무를 목에다 걸고 지니면 꿈자리도 사납지가 않는다고 해요. 이 대추나무, 벼락 맞은 대추나무를 갖다가 구해서 될 수 있으면 이 오강과 대추나무와 벼락 맞은 대추나무와 두꺼비를 놓고 잠시 하루라도 여기다가 돈을 들어오면 여기다 넣어놓고 그 다음날 다시 통장에 넣더라도 넣었다가 뺐으면 그 돈이 절대로 나가지가 않는데요. 그러니 저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었어요. 구독자 여러분들께 올해 경자년에 정말 대박나시라고 제가 이걸 갖다가 힌트를 드렸어요. 그러니 대박나세요.